뭔가 이 노란색을 살 것 같은 막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아, 제가 좀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요차 지나가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런 게 좀 좋아요? 아, 무지 좋던데요?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아, 제 채널에 또 처음으로 911 타르가를 갖고 왔어요. 자, 이 타르가 모델은 저도 진짜 처음 보는데, 우리가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뭐 롤스로이스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성공의 상징이잖아요. 부의 상징이고. 하지만 이 포르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모두에게 드림카, 나는 뭔가 꿈을 이뤘다 이런 느낌을 줘요. 성공의 느낌보다는 내가 뭔가 희망을 이룬 느낌인데, 자, 이 차를 또 타고 온 차주분이 오랜만에 또 카푸어보다는 엄청난 자주성가, 전재산 2천만 원으로 이를 이뤄내서 요 911을 샀다고 합니다. 구형 모델이에요. 신형 모델까지는 아닌데. 그 노란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911은 사실 몰라. 송피디는 알겠어요. 신형인지 구형인지? 아니, 몰랐어요. 그냥 포르쉐구나. 오, 이거 포르쉐 타는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좀 차주를 만나보고 이 차를 어떻게 사게 됐는지, 그리고 이 모두의 꿈인 이 드림카인 911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 아,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예. 누구세요, 근데? 저 전남 광주에서 올라온. 와, 여기까지 오시는데 거의 4시간 걸렸나요? 아, 맞습니다. 아, 그래, 좀 구수하신데요? 아, 저는 사투리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서울만 쓰지 않나요? 911을 사신 거잖아요. 중고로 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 주고 사셨어요? 9,200만 원에 샀습니다. 몇 년식이요? 15년식이고요. 아, 그래서 15년식 타르가 정도면은 1억 미만으로 살 수가 있네요? 일단은 키로수가 좀 있어가지고. 아, 몇 키로야? 지금 15만 키로 됐습니다. 아, 15만? 네. 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911은 다 또 소장용으로 많이 사거든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소장하려고. 9,500 주고 샀으면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제가 한 7천만 원 정도 선납금 내고 나머지 이제 캐피탈로. 아, 캐피탈 돌리고? 네. 36개월? 네, 맞습니다. 카푸어가 아니네. 들어가십시오. 월 납입금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원래 40만 원 처음에 나왔는데. 아, 계속 정리를 한 달 동안 또 하고 해가지고. 네. 지금은 한 월 납입금 한 18만 원 정도. 오, 대박.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3살입니다. 아, 33살? 네. 아, 33살에 포르쉐를 타다니. 부럽다. 곧 40인데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럼 보험료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지금 180만 원에 나오더라고요. 뭐 엄청 세진 않네요. 911이라는 게 좀 연식만 포기하면, 신형만 포기하면 요 정도 금액으로도 살 수가 있는 차입니다. 아, 근데 가장 궁금한 거, 이 차를 사기 전에 단돈 전재산 2천만 원으로 인생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골목에 조그만한 참치집을. 참치. 하나 운영. 요즘에 우리 채널 거의 뭐 직업의 모든 것 아니야, 이러니까. 아, 참치집을 운영하시는구나. 아, 예, 맞습니다. 야,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1,000만 원. 1,000만 원 벌어요? 네네. 순수익? 네네네. 오, 대박. 일단은 이따가 또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차주님 그 스타일이 오늘 다 뭐 블랙, 회색 이런 거 입고 왔잖아요. 네. 뭔가 이 노란색을 살 것 같은 막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아, 제가 좀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요 차 지나가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런 게 좀 좋아요? 아, 무지 좋던데요? 아, 그리고 이게 사실 포르쉐가 배기음이 막 시원한 차는 아니잖아요. 뭔가 너털웃음 좀 나오잖아요. 좀 배기음까지라도 쎘으면 진짜 더 좋을 법 하긴 했는데, 일단 이 색깔 자체가, 아, 너무 강렬합니다. 원래 911은 혹시 노란색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야, 지금 992 버전이 있지만 크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밑에 부분 이런 데만 좀 빼면은 구형의 느낌이 세게 나진 않습니다. 아, 이게 또 운전하다 보면은 사이드미러로 이 눈빛이 달려오잖아요. 아, 무섭거든요. 무섭다가도, 아, 부럽다. 그리고 이 눈 밑에 이게 살짝 눈곱 달렸잖아요. 아, 예. 아, 이게 워셔액이잖아요. 네, 야, 여기에 워셔액이 달려있어서 이걸 다 닦아주거든요, 이렇게. 오, 잠깐만, 이 차 GTS예요? 아, 맞습니다, GTS. 그냥 붙인 거 아니죠? 아, 아, 아닙니다. 찐 GTS? 대박. GTS는 좀 얘기가 다르죠. 아, 근데 이거 15만 킬로 탄 건데 휠이 왜 이렇게 좋아요? 전주인 분께서. 네. 이제 휠 복원을 한번 하셔가지고. 아니, 이 휠 상태 너무 새 건데? 오, 그리고 이게 센터락 휠 이렇게 해서 다 바꿔버렸네요, 아예. 오, 여러분들 요거만 보면은 진짜 그냥 완전 새 차 느낌이 확 나요. 아, 일단은, 아, 여기 부분이 아예 다르네. 원래는 다 여기까지 열리잖아요. 보통 오픈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까브리올레를 많이 사거든요. 근데 왜 타르가로 사신 거예요? 타르가가 이게 낭만이란 뜻이 있어가지고. 아, 예. 아, 낭만이란 뜻? 아, 그렇죠. 네. 이 남자의 낭만을 또 이렇게 실현시켰다는 좀 그런. 아. 저는 뭔가 이렇게 딱 어디 그 번화가 가서 창문 내린다면 타고 가 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요게 그 요 부분이 좀 낭만인 거죠? 그렇죠. 와, 요게 일단 제 뚜껑을 한번 열어볼 건데, 이게 막 로봇 변신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개방감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열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개방감이 그래도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정수리만 딱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늘에? 좀 궁금하긴 해요. 아, 근데 이게 뒷유리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다 보니까 2열에 앉은 사람도 살짝 개방감이 있을 수가 없지. 이 좁은 거 봐. 요쪽에 이게, 잠깐, 요게 트렁크 공간이에요, 요쪽이?
트렁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짐을 안쪽에서만 뒤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쪽에서 못 열죠? 예, 못 엽니다. 아, 안쪽에서만 이제 짐을 좀 던져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네네. 와, 그래도 약간의 트렁크 공간이 있구나. 아, 요 라인이 진짜 너무 처음 보는 디자인이라 너무 이뻐요. 아,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한데, 2천만 원으로 어떻게 참치집을 차려요? 용기가 있으면. 네. 아, 그 방법을 좀 알려줘요. 장사한다 그러면 막 1억이 다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코로나 엄청 심할 때 좋은 자리는 당연히 2천만 원으로 못 들어가고. 네. 이제 꼴목꼴목으로 상권을 좀 알아보다가 괜찮게 앞에서 이제 잘 되는 집이 있어서 그러면 그 집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권리금이 없었어요? 권리금 없었어요. 코로나 때라? 네. 아, 또 그 운이 좋았네. 네네. 그래서요? 보증금 1천만 원에 남은 돈 1천만 원에서 이제 시설비 600만 원. 일단은 에어컨, 뭐 기본적으로 냉장고 이런 시설은 좀 있었어요. 아, 그럼 거기에 나머지 400만 원으로 이제 장사 준비하고? 네, 초도 물량 받고. 아, 400만 원치 참치 사고? 아, 맞죠. 막 재료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 사고. 아, 근데 처음부터 장사라는 게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한 번에 잘 됐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손님들한테 네. 이렇게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요. 아, 대화도 많이 하고요? 네, 웃으면서 항상 손님들 식사하실 때 중간중간에 가서 뭐 오늘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그런 피드백 많이 받으면서 골목에 있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의 좋아하시는 부위나 그런 것들을 많이 캐치해가지고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오시면은 말씀 안 하셔도 제공해드리고. 아, 여기는 다른 분들하고 또 좀 다른 점이 손님 한 분 한 분을 좀 신경을 쓰는구나. 맞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참치집을 이렇게 적게 차려도 월 한 천만 원 수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제 단가가 좋다 보니까 재벌 참치로 가야겠다. 아, 얘도 얘나 지금이나 엉덩이 정말 빵빵하네요. 네, 근데 저는 좀 차를 아니까 이게 이제 구형이구나 느낌이 확 나거든요. 요런 디테일들이 많이 달라요. 지금 신형하고는 요거도 보시면은 그냥 요 자체만으로 보면은 또 알 수가 없어요. 요거 레터링 어느 하나 줄이지 않고 다 달았네. 야, 길다 길어. 이것도 차 좋아하시니까 이거 어느 하나도 빼먹을 수 없죠. 911에다가 이거는 타르가에다가 사륜에다가 이건 GTS다. 아, 이런 데서 또 구형의 느낌이 살짝 나긴 하잖아요. 그죠? 이 쌍마오라 요즘에는 이제 원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완전 크게 굴뚝 하나로 바뀌었는데 요때문에도 좀 이렇게 쌍마오라가 딱딱 좀 달려있고요. 세월의 느낌도 가운데 약간 뭐가 흘러가지고. 아, 이게 세월의 느낌이에요? 새 차에도 좀 안 닦여요? 안 닦입니다. 제가 그 광택을 발라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운에 울어. 그죠? 살짝 지금 울고 있네요. 그죠? 아, 타르간 또 오픈해야 맛 아닙니까? 저 이따 오픈식 한 번만 할게요. 오, 알칸타라 뭐야 이거? 이거 GTS 상징 아니에요? 오, 알칸타라. 더운데 장난 아니겠는데요? 여름에 난리 나겠는데요? 시트 가운데도 알칸타라가 다 달려있거든요. 찜질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땀띠 에디션. 네. 아, 근데 이런 거 여기 GTS라고 써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거든요. 나 오늘도 출근 중. 아, 막 힘들다. 나는 오늘도 또 눈물이 난다 해봤어요? 그건 저도 못해. 뚜껑 한번 열어봐야지. 이렇게 하고 친구 기다리기? 아, 왜 안 와? 왜 안 와? 이현서가 왜 안 오지? 아, 이렇게 하고 친구 기다리기? 요 대방감이 똑같네. 하지만 뚜껑을 열어도 뒷좌석은 못한다. 이런 스포츠카 하나 살 때는 색감 있는 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막 이런 거. 아, 일단은 요 시트가 GTS라 그런지 전부 알칸타라와 레드 스티치가 딱 세팅이 돼 있네요. 여러분, 이거 찐 GTS네. 야, 핸들 저 추억 돋네요. 이제 요즘에는 좀 다 바뀌었잖아요. 이제 자, 핸들에도 카본 좀 들어가 있고 저 가운데 이제 기어봉이랑 이런 것도 예전 모습을 다 담고 있어요. 저 컵홀더 안 불편해요? 저는 쓸만합니다. 뭐 불편한 거 감수해야죠. 저도 911 탄다면 전 커플도 없어도 돼요. 저도 아예 없어도 아예 상관이 없어요. 와, 웬만하면 제가 뚜껑 열면 그래도 일반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뒤에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진짜로 요 뚜껑을 열어도 뒤에 사람 거의 지옥이다. 그죠? 목이 꺾입니다. 아, 목이 그냥 꺾여요? 그게 딱 보니까 그냥 짐용이네. 그냥 여기는 거의 짐을 던져둬야 된다. 그리고 요 허리 90도 꺾여 있는 거 봐요. 언제 참치집을 차리신 거예요? 참치집은 30살에 오픈을 했습니다. 아, 30살에요? 네, 20년 12월 달에. 아, 근데 어떻게 하다 30살에 딱 2천만 원밖에 안 남게 됐어요? 돈을 꾸준히 잘 모으고 저축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사기도 한 번씩 당하고. 아, 사기 당했어요? P2P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투자하면은 월 연이자 20%씩 돌려준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투자했더니 가지고 대표가 도망을 갔죠. 이제 전세 사기도 좀 당하고. 아, 사기를 많이 당하셨네. 제가 이제 원래 요리를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점장 생활까지 이제 하다가 아는 형님께서 이제 참치집을 오픈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참치만한 아이템이 없다.
아, 왜냐면 지금 장사 고민하는 분들이 아이템 고민이 엄청나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귀담아 드리려고요. 그래서 참치만한 게 없다. 단가가 좋다 보니까 네네. 조금만 팔아도 네. 매출이 급격하게 진짜? 상승을 하고. 많은 테이블 안 받아도요? 거의 한 테이블에 이제 즐겁게 많이 드시면은 한 20만원에서 30만원은 그냥 기본으로. 아, 즐겁게 먹으면 또 살 안 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매출이 많은 테이블 안 받아도 좀 이제 그달의 매출은 다 채워지고 하니까. 아, 한 달 매출 얼마나 나와요? 지금 이제 꾸준히 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한 3,000만원 좀 넘게. 그럼 지출이 얼마 없잖아요. 이게 알짜배기네. 아, 여러분들 그 장사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요 참치집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근데 이분이 요걸로 또 잘 된 건 또 비결이 따로 있을 거예요. 차린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관종의 맛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근데 일단은 요 차는 장점이다 단점인데 배기음이 엄청 크지 않아가지고 뚜껑 열고 인터뷰 가능하네요. 왜냐면 또 배기음으로 살짝 관중의 미를 낼 때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직은 구형이라서 요런 데가 좀 예스러운 맛은 있습니다. 요런 데 이제 다 버튼으로 돼 있네. 누르기 편하게. 아, 그리고 요게 또 손이 심심하지 않겠네. 기어봉이 그냥 거대하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죠? 아, 사실 지금 911은 또 모두의 드링크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거는 돈이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진짜 전 국민의 드링크잖아요, 이 차는. 네. 근데 이 911을 딱 진짜 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 요 타르가 뭐,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까브리올레랑은 좀 다르게, 까브리올레는 소프트탑인데, 이거는 이제 하드탑이라서 관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그렇지만 또 까브리올레처럼 이제 오픈의 맛도 또 즐길 수 있고, 있고 예. 911인데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911은 솔직히 이제 뭐 말해 뭐해 뭐 정도죠. 이제 타르가의 단점은 요 뒤에가 닫혀 있어서 까브리올레는 뚜껑을 열면 그래도 2열에 사람을 태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좀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뒤에가 이렇게 유리로 좀 다 막혀 있어서 아 윈드 디플렉터 역할을 다 해주네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 스타일 망가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 많이 드립니다. 아, 오늘 이게 정갈한데요? 아주, 아주 정갈해요. 911의 맛은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와! 이야, 이게 바로 911의 맛인가요? 우와, 오, 브레이크도 잘 들어. 6기통이고 해서 배기음 빼고는 다 만족스럽네요. 이제 GT라인 빼고는 네. 또 자연업계 마지막이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럼 지금 뭐 그 참치집이랑 뭐 이런 걸 대다 운영도 하고 있는데 장사 또 이런 또 참치집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을 좀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뭔가 성공 노하우? 성공이라기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잘 되는 노하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음식점을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실전 경험도 되게 많이 쌓으시고 한 1, 2년 정도는 그래도 실무에서 뛰어본 다음에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본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이제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현재? 그냥 전셋집 네. 하나 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매장 하나 있고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네.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먹고 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 네. 통장에는 어느 정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요거를 사온 지 제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모은 돈을 많이 썼어요. 통장에는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열심히 이제 살면서 912도 유지하면서 아 부러운 삶이에요 진짜. 그리고 따로 저축도 좀 하세요? 아, 저축은 꾸준히 습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각도 좀 있고요 이제? 네. 근데 요 또 911을 사기 전에 좀 고민했던 차 없었어요? 저는 사실 X5나 X6 제가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캠핑을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차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실현하지 않으면 또 언제 한번 타볼까? 아,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이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또 솔로니까 좀 탈 수 있는 거지 결혼하고 나면은 보내야 될 수 있어. 안녕. 벌써 33살에 이렇게 911 끌고 다니면은 친구들의 반응이나 부모님 반응은 어때요? 일단 친구들부터 말씀드리면은 축하해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한 것 같아요. 부러움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은 그냥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축하해주는 친구들이 더 많아서 너무 친구들한테 감사하고 부모님이 처음에는 많이 만류하시고 아버지도 이제 차를 실용성이 없는 차를 살려고 하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좋은 차 사면서 더 내 삶에 더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부모님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더 잘 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요 정도 911을 탄다면은 솔직히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될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네. 예,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한 그래도
천만 원 이상은 벌어야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사오고 나서 이제 유지비를 조금 산출을 해보니까 일단 기름값만 한 달에 한 4,50만 원 좀 많이 안 타지만 고급이 넣어야 되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만 1년에 그러면 한 600만 원 나가고 주말에만 타도 그 정도잖아요. 아 맞죠. 네. 유지비 뭐 그런 것만 한다 해도 제가 이번에 사오면서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타이어 값만 2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쉽게 막 접근하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 아 예, 적어도 1,000만 원은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인생을 갈아엎고 카푸어라면 500만 원 벌어야 되지 않을까. 아, 난 차만 보고 살 거다 하면은. 아, 예. 네, 그렇죠. 아 오늘 재벌TV 출연하게 돼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항상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제 직접 뵙고 나니까 훨씬 더 잘생기셨고 아 진짜로 너무 유쾌하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참치연구소 저희 전남 광주에 있는데 그 네이버에 참치연구소 이정우 제 이름 이정우 치시면은 이렇게 가게 나오거든요. 재벌TV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은 더 잘 챙겨드릴 테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